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빗속을 뚫고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죠. 비가 와서 일이 없는 듯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루에 한 탕이라도 하고 있죠. 근데 요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코로나에 휴가철에 장마철에 이 삼박자가 겹쳤어요. 거의 뭐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탕만 하면은 오늘 일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날도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갖고 가고 있어요. 뭐 한 대여섯 발에서 된다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앞에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세로로 쌓여져 있어갖고 잘 넘어간다네요. 여기 보니까 지게차도 있고 지금 한 파레트 내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제 뇌피셜이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인데 자가용 지게차로 전동 지게차로 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 거죠. 지금 도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 오른쪽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저 물건이 세로로 쌓여 있다네요. 그래갖고 잘 넘어간답니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요. 기우뚱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현재요. 넘어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갖고 안 움직이는 듯이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꽂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또 좁아요. 이 팔레트를 밀어서 맞출 수도 없고 요 상태 그대로 이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왼쪽으로 기울었다 그랬죠? 뭐 이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뭐 지게차가 고장이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걱정도 하고 계세요. 지금 쓰러질까 봐요.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일단 떴는데 살살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게차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쏟아질 수 있어 갖고 이제 이분들이 이걸 잡아주죠. 저도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 넘어질까? 살살 가면 안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 대한 진짜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안 잡아줬으면 이게 쓰러질 수도 있었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넘어져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죠. 발을 깊숙이 꽂으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흔들림이 덜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랩도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은 제가 처음 오는 창고인데 그래서 이제 이 창고 특성도 잘 모르고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려서 봤어도 뭐 별다른 뭐 더 이상의 대책은 없죠. 발에 깊숙이 놓고 살살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다가 못한 거 보면은 잘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요. 하여튼 일단은 제가 이제 한 팔레트는 무사히 성공시켰고 이제 또 이제 네 팔레트 정도 남았으니까 잘 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기울긴 했지만 단단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방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마음적으로요. 저게 왜 넘어갈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 팔레트도 좋고 랩도 감겨져 있고 땅도 바닥도 단단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사고라는 거는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거죠. 자, 하여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면 뭐 돌려서 보셔도 돼요. 한 번 하차 있고 두 번째 하차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차하면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 그 지게차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팁을 드린다는 게 이제 지게차가 이럴 경우 좀 발을 깊게 넣게 되면은 안 자빠질 것이다. 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분이 옆에서 보고 계시길래
또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 영업용지 개차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까분 거죠, 제가요. 그리고 항상 이 지게차라는 거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긴장을 놓치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빠를 텐데 세 번만 뜨면 될 것 같아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도 잠깐 그친 소강 상태예요. 부지런히 내려야 되겠죠? 비 더 많이 오기 전에요.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죠? 아직까지는. 무슨 랩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옮기면서 얘기를 하는 중이죠? 예, 위험할 때는 지게팔 깊이 들어가시면 안전해요. 눈에 따실 때 지게차 있으시잖아요. 예, 멀리 뜨면 많이 흔들리니까 되도록 깊이 들어가 주시는 게 안전해요. 설명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열심히 일이나 하지. 괜히 또 그 설명해갖고 멋쩍어지죠? 자, 이래 두 번째 발에 타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반할 때도 최대한 도로는 이제 평평하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길이 오른쪽으로 높아지면서 기울었지만 지금 지나가는 길 수평이 잡힌 길입니다. 여기 발을 깊숙이 꽂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태예요, 지금은요. 그러나 이제 회전하면서 이곳 이제 높은 쪽으로 올라갈 때 이제 짐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이 제품이 넘어간다는 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게 뭐 설마 넘어가겠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만약에 이게 넘어간다면 이 제품 포장이 잘못된 거죠. 단순히 지게차가 들고 이동만 했었는데 그게 넘어간다는 거는 제품 포장이 잘못된 거죠. 저거를 세워서 실으면 안 되고 눕혀 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 물건이 눕히면 안 되는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쌌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세워서 그 팔레트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좌우 앞뒤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분들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조심해서 천천히 작업을 하는 중이라는 거. 만약에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은 벌써 엎어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인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천천히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뭐 진짜 불가항력이죠. 그냥 넘어가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두 팔레트를 한 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 짐이 뒤에 있는 팔레트 짐은 벌써 넘어가 있어요. 현재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럴 경우는 아예 이 앞에 거 빼버리면은 뒤에 팔레트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각도에서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두 개를 한 번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씩 뜨면은 100% 넘어갈 거고 두 개를 한 번에 떠버리면은 그나마 이제 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한 번에 빨리 뜨는 것 목적도 있지만 이게 안전하게 뜨기 위한 방법이었죠. 지금 뒤에 팔레트는 벌써 일부분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이 짐이 굉장히 위험한 짐이라는 건 이제 그때 깨달았죠, 저도요. 화물차에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일부분 넘어가 있다는 거는 지게차 작업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화주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지게차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 이 짐은 위험하다는 거를 이분들이 손수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짐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짐이 넘어갈 거라는 거를 사실은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혈은 기울이지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개 떠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 두 개씩 뜨는 게 더 안전하죠. 근데 이제 좌우로 양옆으로 넘어가는 거는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 평지입니다, 여기는. 자, 이번에 넘어가냐? 그거 아니죠. 이번에는 잘 들어갑니다. 이번 이빨의 두 개는 무사히 창고까지 들어가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이게 실제 속도죠, 지금이요. 절대 빨리 가거나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회전할 때도 엄청 천천히 회전하고. 근데 이분들이 또 잡아주죠, 회전할 때는. 아, 안 잡아주네요. 이제 이분들도 조금 마음을 놓으신 거죠. 제가 워낙 천천히 하니까. 자, 이제 무사히 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파레트까지는 이제 무사히 아주 안전하게 하차해서 안에 창고까지 들어갔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한 파레트만 더 뜨면 되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짐을 조심하라. 첫 번째 짐과 마지막 짐 항상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더 조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어떻게 더 조심해서 더 천천히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좌우로 쓰러지는 거는 정말 약이 없어요. 지게차한테 좌우 수평이라는 거는 약이 없습니다. 앞뒤로는 수평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지게차가. 틸트를 안아주면은 짐이 좀 안쪽으로 안 켜지고 이제 틸트로 다 수평을 잡아주는데 좌우는 절대 수평을 잡아줄 수가 없죠, 지게차는요. 지형이 생긴 대로 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바레트니까 요것만 조심해서 하자 이런 이제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마음과는 다르게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죠. 좀 보십시오. 정말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말 심혈이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내려가면 되죠? 정말 조심해서 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해서 내려놓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셨죠? 또 이거 쏟아놓고 나니까 빗방울이 갑자기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뒷골목에 또 이제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로 빠져나가는 차가 갑자기 뒤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뭐 발도 못 빼고 이걸 치워야지만 어떤 수습이 돼야지만 뒤에 있는 차도 움직일 수가 있죠. 아,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전할 때까지만 해도 무사했고 앞으로 살짝 움직이는 순간 오른쪽으로 쏟아져 버렸죠.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수평이 잡힌 위치입니다, 현재 상태가.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을 때는 회전하면서 짐이 약간 쏠려 있는 상태에서 지게발을 내리고 전진하는 상황에서 쏟아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과연? 이거는 이 제품의 잘못이죠. 잘못 적재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제 세로로 쓰게 되면은 네 포인트에 수바라를 세워갖고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랩을 칭칭 감아놨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근데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비는 쏟아지기 시작했고 뒤에 차는 또 막혀있기 시작했고 아 답답해요 지금 이때 심정이. 요거 마지막 한 번만 잘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또 이제 이분들도 마침 거기 있었으면은
이거 갈 때 잡아줬으면 또 안 쓰러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여기 평지기 때문에 쓰러져선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깝깝하죠, 이런 경우. 이제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분들이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들을 다른 골목으로 돌리고 후진해갖고 돌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렉스를 갖다 대죠. 그래갖고 손으로 까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때는 저도 뭐 이제 무조건 달려들어서 해야죠. 하나라도 빨리빨리 치워야 되니까. 이게 이런 사고가 나니까 또 비가 또 이렇게 쏟아지더니 이제 또 살짝 끝이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부지런히 날르고 있어요. 이제 화물차 사장님도 달려오고 저도 하고 또 이제 여기 하주분 두 분도 하고 해갖고선 부지런히 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넉넉히 구경하고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열심히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아, 아주 한숨 나오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지게차 잘못이라고 또 막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우라통이 터질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이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이 물건이 잘못됐다는 거를. 저 짐은 저렇게 세로로 싸서 오게 되면은 그냥 랩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지금 일단 차를 한 대 빼주기 위해서 제가 비켜나고 일단 짐을 다 치워주고 차 보내고 나머지 이제 파렛 하나 있는 거 갖다 놓으면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 물건이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다행이죠. 아, 진짜 이제 이런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무조건 지게차 요금 적게 주려고 대부분 지게차가 잘못한 걸로 몰아가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게차 잘못은 아니시라고. 그 제가 이제 음료수값 10,000원 빼드렸어요, 사실은요. 너무 고마운 거죠. 감동스러운 거죠, 이거는. 제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지게차 잘못으로 넘어갔는데 이분들은 안 그러셨다는 거. 이런 분도 계시군요. 진짜 양심적이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